삼농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15개 시군을 순방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일 아산시 현장대화 방문에 이어 7일 보령시 현장대화 방문에 나섰습니다. 첫 일정으로 주교면에 위치한 관창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을 격려했는데요. 안 지사는 이곳에서 정주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근로자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,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등 도가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으로 어촌계로 발길을 옮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바지락 양식장을 살피고 어촌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당장 시급한 어장 복구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위로한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2014년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. 안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노인 요양시설인 생생 꿈마을을 찾아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 시스템 발전과 구축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행복한 변화, 새로운 충남을 위한 안 지사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. CNI 뉴스 박세희입니다.